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막그 오전에는 해가 좀 떠가지고 땀을 좀 많이 흘렸는데 오후에는 좀 선선하니 구름이 잔뜩 끼어서 일하기가 좋네요. 그리움의 대상들은 그먼 바다 끝에 있다고 하잖아요. 먼 바다 끝, 먼 바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는 그 존재는 존재하는데, 배가 이렇게 멀리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떠나는데, 있어요. 틀림없이 저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배가 하염없이 계속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끝이 있죠. 언젠가는 안 보이게 돼요. 언젠가는 안 보이게 되는데, 존재는 합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건 항상 우리 곁에 있고, 그걸 통해서 아주 그냥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존재는 한다는 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 일찍은 할머니 산소 벌초를 했고, 오후에는 이제 아버지 산소 벌초를 했어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추억들. 예를 들면, 제가, 작은 계곡에서, 지금은 이제 그 가재 잡기가 참 어려운데, 작은 골짜기에서 가재를 이렇게, 가재 잡을 때 아시죠? 좀 아파요. 이렇게 더 뚜껑을 열어서 잡는 가재와,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를 이렇게 들쳐서 잡는 가재와, 가재 구멍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가재 구멍에다가 이게 손가락을 쭉 넣어가지고 잡는 가재하고는 좀 달라요. 가재 구멍에 있는 가재들은 좀 커요. 손가락 쭉 넣으면 물어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잡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재를 이렇게 요만큼 잡아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그거에다가 이제 막걸리 한잔다 하시는 게, 그 아버지의 어떤 그뭐그 행복? 작은 뭐 가재를 매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 한번 가재를 잡아오면 그렇게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있고, 다슬기 잡으러 갔을 때, 다슬기 잡으러 갔을 때 이제 그 팬티만 입고 물에 들어가서 다슬기를 잡고, 그리고 깨 홀딱 뽑고 씻고,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이렇게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집, 짜장면이라고 해야지 왠지 더 맛있죠.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데, 이 신기한 맛이죠. 아주 신기한 맛. 그 짜장면을 또 이렇게 덜어주시고,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잘 기억 안 납니다.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돈이죠, 500원 정도라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랬던 기억이라든지, 뭐,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이렇게 가서, 또, 작은, 이제, 계곡 가가지고, 다슬기는 큰 계곡에서 잡고, 작은 계곡 가가지고는 피래미, 불거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린 나이에 그 불거지를 보는데, 불거지는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불거지는. 지금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린 시절에 그 불거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면서 오돌토돌토돌 뭐가 나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불거지. 불거지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 불거지, 기억도 나고, 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따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살려서 가져간 게 아니라.
그 계곡에서 배를 따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그걸 또 먹어요. 그때는 어떤 그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네살때 기억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그 울컥하니까 그 얘기는 빼고 이제 제가 열쇠로 잠궈놓은 그 봉인해놓은 기억이어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억들이 어떤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함께했던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바다 너머 어딘가에 항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아이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참아야겠구나, 기다려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곤 합니다. 그때 아버지, 그때 할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는 당연히 답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따뜻한 어떤 그리운 추억들을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아이들이나 뭐 주아씨나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할수 있는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다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확실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리움의 대상들을 추억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했어 하면서 계속 슬픔에 빠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움의 대상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자리에 이 곁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수 없는 수평선 너머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리울 때면 바다를 바라보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면 1년에 한 번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충만하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이렇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리움의 대상들은 저 수평선 너머 바다 너머에 있다. 다시 한번 아우 뭐 오늘 날타리들이 자꾸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벌레들이 자꾸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착하게 그래야지 착하게 살수 있다는 거 얘기해도 벌레들은 꼬이기 마련이고 진짜 아무튼 이런 상황이네요.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저 뒤에는 삼형제의 소나무입니다. 삼남매 소나무라고 해야겠네요. 삼남매 소나무. 소나무 뿌리는 하나인데 올라오면서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죠. 그리고 저게 이제 좀 원래는 상태가 좀안 좋았었는데 저기 다래동쿨하고 머루동쿨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주고 나니까는 아이고 뭐 아주 그냥 아주 그 비싼 소나무 가격으로 쳤을 때, 그래서 아무튼 주변 정리도 좀더 해야 될것 같고, 그건 이제 그 충전용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지가위하고, 아이치 전지가위하고 충전용 톱을 가져와가지고 저기도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 놀이터를 잔디가 되게 잘 자랐어요. 잔디가 이게 쭉 번져가지고는 이제 저기 밑에까지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곧 있으면은 쭉 해서 저기까지 잔디밭으로 점령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풀좀더 저쪽까지 이렇게 깎고 잔디를 키우는 잔디를 우리 집도 잔디밭이 없는데 여기가 잔디밭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서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데리러 가야 되고 어쨌든. 그러네. 아무튼 오늘은 땀 흘리면서도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운 것들 가끔씩 생각나면 바다를 보러 가세요. 예, 안녕. 이렇게 하면 안 꺼져. 이렇게 꺼야 돼.